이름,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서 부르는 말. 첫인상이나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하는 이름은 보통 그 자체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동양권 국가의 경우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속설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소문난 장면과나 역술인 무속인에게 이름을 받아오기도 하고, 서양인들은 아예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이나 관직을 포함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밀러는 방앗간, 스미스는 대장간, 베이커는 말 그대로 빵을 굽던 집안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어 탄생하는 물건인 만큼 자동차의 이름 역시 기나긴 고민의 과정을 거쳐 지어지고 동시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민족 대명절 추석, 곧 다가올 한글날을 맞이해 조금은 특별한 이름을 달았던 국산차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말 이름표를 단 국산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국제 차량 제작 주식회사의 소형 지프 시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최초의 국산차로 역사적 의미가 큰 모델인데요. 차명인 시발은 말 그대로 첫 출발, 시작이라는 뜻으로 시발점 등에 쓰이는 한자어입니다. 욕으로 널리 쓰이게 된 그 말과 발음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왠지 들으면 웃음이 나지만 국산차의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이름인 것이죠. 된소리 발음에 유의해주세요. 전쟁 직후 버려진 미군 윌리스 지프의 차대와 파워트레인을 이용해 제작된 이 차는 초기에는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 한 대 한 대를 겨우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차체는 드럼통을 일일이 손으로 두드려 펼치고 폐차된 파워트레인을 가져다 조립했으니 당연히 품질은 좋을 리 없었겠죠. 고장이 잦았고 또 외판을 비롯한 많은 부분들이 수제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 차량마다 외형이 조금씩 다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1995년 8월 정식 출시됐지만 전쟁 직후 어수선했던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렇다 할 반응을 얻지 못하다가 얼마 뒤 개최된 광복 10주년 기념 산업박람회 출품의 인지도를 얻었고 이후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면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동차라는 물건 자체가 귀했던 시절 거의 유일한 국산차인데다가 서울 시내에 관용차나 택시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기에 시대극에서 주로 등장하는 지프형 자동차가 이 시발이죠. 이후에는 외관형 모델 시발 세단, 픽업 트럭, 미군 트럭의 차대와 이스지의 디젤 엔진을 장착한 시발 디젤 버스 같은 시발 시리즈를 내놓았지만 닛산과의 제휴를 통해 세련된 스타일과 안정적인 품질,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새나라 자동차가 등장하며 주력 모델들이 판매 부진에 시달렸고 경영 악화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슬프게도 1967년 관광국가 진출을 위한 도시미화 정책의 일환으로 모두 폐기 처분되어 지금은 남아있는 오리지널 제품이 없는 상태인데요. 안전성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닌 한마디로 그냥 후져 보인다는 이유로 정부가 다 없앴다는 건데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어떤 시대를 살아오신 걸까요? 비록 생김새를 비슷하게 꾸며놓은 레플리카이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용인의 삼성화재 모빌리티 뮤지엄, 제주 세계자동차박물관에 이 차가 전시 중이라고 하니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두 번째로 소개할 모델은 시발 자동차를 역사 너머로 사라지게 한 새나라 자동차의 소형 세단 새나라입니다. 회사 이름과 대표 모델의 차명이 동일한 특이한 케이스죠.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는 국가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자동차 공업 보호 육성법을 공포했는데 이는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외국 회사가 국내에 직접 법인을 설립해 사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엔진을 비롯한 주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물적, 기술적 노하우가 턱없이 부족했던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마감만 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겠죠.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라는 명목하에 국내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했고 곧이어 부품을 들여와 반조립 형태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국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이런 식으로 사업하기도 하죠. 베이징 자동차와 합작한 베이징 현대, 상하이 자동차와 합작한 상하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인천 부평에 둥지를 튼 새나라 자동차는 일본 닛산과의 제휴를 통해 소형 세단 블루버드를 조립 생산에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새 이름인 새나라가 붙게 됐습니다. 부평 공장이라고 하니 짐작이 되시죠? 네, 대우자동차, 지금 GM 한국 사업장의 뿌리가 되는 그곳입니다.
한국 최초의 현대식 조립 공장에서 생산되어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했던 세나라는 미군 차량을 기반으로 한 투박한 지프차, 조악한 생김새의 트럭이 대부분이었던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생김새, 그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제공하면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생김새만큼이나 조악한 품질로 걸핏하면 고장이 났던 다른 차량들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선녀였어요. 당연하게도 시발이 독점하고 있던 관용차, 택시 시장을 빠르게 대체했고 꽤 많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예전 쌍용 픽업트럭 편에서 잠깐 언급했던 쌍용 자동차의 전신인 하동안 자동차 제작소에서 이 차량을 기반으로 픽업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했죠. 세나라가 인기를 끌자 서둘러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앞다퉈 세단형 모델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미군의 트럭차들을 불어받아 개조한 버스를 판매해오며 성장한 신진공업은 이번에는 소형 지프의 차대에 세나라를 모방해 만든 세단 차체를 씌운 신성호를 출시했습니다. 55마력을 내는 1.3 가솔린 엔진에 나름 매끈한 디자인을 뽐냈지만 세나라에 비해 불안정한 품질과 높은 가격으로 큰 인기를 끌진 못했죠. 다만 경쟁사인 세나라 자동차가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리면서 회사가 휘청이자 이 신진공업이 인수하게 됐고 이후 도요타와의 제휴를 통해 퍼블리카, 크라운 등의 승용차를 생산하며 규모를 키워가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신진자동차는 자동차 재벌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늘 평화와 행복만이 함께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무리한 사업 확장, 특히 믿음직한 파트너로 믿었던 도요타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일방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주력 제품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부평공장 지분의 절반을 GM이 사들여 신진과의 합작사인 GM코리아가 세워졌는데요. 호주 홀덴의 중형 세단 터라나를 들여와 시보레 1700이라는 이름으로 조립 생산하게 되는데 비포장이 대부분이었던 한국의 열악한 도로 사정, 특히 연비가 너무 나빠 실패했고 막대한 재고만이 쌓이게 됐습니다. 새마을 트럭은 이 시보레 1700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차고를 높이고 엔진과 변속기를 활용해 만든 소형 픽업으로, 차명은 누가 봐도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사회 개발운동, 새마을운동을 의식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짐수레나 경운기가 전부였던 농촌사회에 보급되어 다목적 트럭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이 새마을 트럭을 지역 곳곳마다 한 대씩 무상 공급해 지역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죠. 최대 적재량 1톤, 1.7리터 79마력의 가솔린 엔진을 얹어 힘은 충분했지만 아무리 트럭이라도 심히 군용차스러운 투박한 생김새, 세단에서도 지적받았던 가솔린 엔진의 나쁜 연비 등으로 이후 판매량은 신통치 않았다고 하네요. 한편 끝내 신진그룹이 무너져 내리면서 신진 측 지분을 한국산업은행이 매입, GM코리아는 1976년 세한자동차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맵시는 이 세안자동차에서 출시한 소형 세단으로 앞서 1977년 들여온 이스지의 소형 세단 제미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습니다. 차명은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를 뜻하는 순우리말 맵시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사명인 세한도 새로운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니 세한 맵시는 새로운 한국의 아름다운 차라는 정말 멋들어진 의미가 되네요. 73마력을 내는 1.5리터 엔진을 주력으로 이후 신군부의 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로 기아 산업이 승용차를 만들지 못하게 되자 브리사에 쓰이던 마츠다의 1.3리터 엔진도 추가로 장착했습니다. 다만 당시 현대 포니에 밀려 시장의 평가가 좋지 않았던 직전 제미니의 반응이 고스란히 이어져 이 맵시 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후 세안자동차의 최대 주주가 된 대우그룹에 의해 1983년 대우자동차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는 대대적인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상품성을 보강한 맵시나가 출시됩니다. 정말 맵시나, 맵시가 난다 라는 뜻으로만 붙여진 이름인 줄 알았는데 가나다에서 두 번째인 나가 붙은 것이라고 합니다. 즉 흔히 쓰이는 투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자세히 보면 맵시와 나를 연결하는 하이픈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행히 맵시나는 엔진과 변속기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주행 성능을 높였고 품질을 안정화해 꽤나 많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내외간의 각종 사양을 고급화한 하이드럭스 트림 등이 추가되면서 경쟁차 포니에 비해 반체급 위 정도로 인식된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후 후속 모델인 르망에게 바통을 넘겨줬는데 택시 모델인 시그마는 1989년까지 생산됐습니다.
이 모델이 빠지면 섭하죠. SUV의 명가 쌍용에서 내놓은 고급 중형 SUV인 무쏘입니다. 무쏘는 코뿔소를 의미하는 우리말로, 코뿔소는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어떤 시련에도 굳세게 나아가는 강인함의 상징으로 쓰이곤 합니다. 이런 코뿔소를 연상시키는 듬직한 차체,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뿐이던 당대 오프로더 사이에서 돋보이는 유러피언 스타일의 디자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독일 명차 벤츠의 파우트레인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무장한 무소는 그야말로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고급 SUV, 더 나아가 승용형 SUV라는 장르 자체가 생소했을 때인데, 이 무쏘의 성공은 이후 쌍용차가 고급화 노선을 선택하는 발판이 됐고 훗날 체어맨을 출시하는데 공을 세웠죠.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져가는 집안 사정으로 영광의 시절을 훌쩍 지나 후속 제품인 렉스턴 출시 후 경쟁력을 상실한 이후까지도 차급을 낮춰 꾸준히 판매됐고, 무쏘 SUT, 무쏘 스포츠라는 가지치기 모델까지 출시하며 등장부터 쌓아왔던 고급 SUV의 이미지가 많이 희석됐습니다만, 90년대에 엄청났죠. 요즘으로 치면 제네시스 GV80에 가까운 위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런 쌍용을 한때 대우에서 통째로 인수... 대우... 또 너야? 무쏘 역시 대우자동차 역사에 이름을 올렸으니 정말 묘하게도 대우자동차가 우리말 이름을 가진 차량과 참 인연이 깊네요. 여담으로 이 무쏘라는 이름은 렉스턴 스포츠의 유럽 수출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오래전 무쏘가 유럽 시장에서도 나름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하네요. 코뿔소라는 본래 뜻이 렉스턴과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네, 또 대우입니다. 과거 세안자동차 시절부터 이스지의 대형 트럭을 라이선스 생산해오던 대우 쌍용차는 이후 한국 시장에 맞는 대형 트럭을 독자 개발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차세대 트럭입니다. 말 그대로 차세대, 다음 세대라는 뜻이죠. 벤츠의 파워트레인으로 무장한 쌍용 SY 트럭과 히노를 기반으로 만든 기아 그랜터, 미쓰비시 후소의 것을 들여온 현대 트럭, 슈퍼 트럭에 대응했고, 준수한 내구성과 안정적인 동력 성능, 정비 편의성, 무엇보다 이탈리아 카로체리아 베르토네의 외주를 주면서 깍두기 같은 투박한 트럭들 사이에서 유럽 감각의 세련된 캡 디자인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레미콘, 덤프와 같은 건설 차량은 물론 카고, 트랙터 등의 물류, 특수 차량 할 것 없이 고루 사랑받았고, 인도 타타그룹에 인수된 이후인 2004년에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군필자라면 익숙한 그 이름, 노부스로 변경됐죠. 1997년 출시된 대우자동차의 준중형 세단 누비라는 우리말 누비다에서 따온 말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라 라는 대우차의 염원을 담아 지어졌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사라진 군산공장의 문을 열고 나온 첫 번째 모델로, 당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던 현대 아반떼와 박터지게 경쟁했던 모델이었죠. 에스페로의 각지고 날카로운 외관과 달리 곡선을 주로 사용해 매끈하고 유려한 디자인을 뽐냈고, 소형차 라노스부터 사용한 3분할 그릴로 한눈에 봐도 대우차임을 알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출시 첫 달에만 무려 1만 대가 넘게 팔려나가며 아반떼를 앞지르는 등 꽤나 걸출한 판매 성과도 기록했어요. 이후 유럽 수출 사양인 스테이션 웨건과 해치백 D5 등 다양한 파생 모델을 선보여 색다른 매력을 선사했지만, 페이스리프트 후 누비라2에 와서는 아반떼의 상품 개선에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저조한 성과로 마무리했습니다. 경제성과 파워를 모두 아우른다는 뜻으로 파워노믹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당시 경쟁차였던 아반떼 림번을 디스하는 광고를 내세웠던 게 떠오르네요. 동유럽과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우의 소형차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름 그대로 세계 곳곳을 누비게 됐으니 이름값은 충분히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후 다시금 이뤄진 GM과의 인수합병, 후속 모델인 라세티 출시 이후에도 대우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았던 일부 국가에는 이 누비라 차명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 추석 특집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삼성자동차의 1톤 트럭 야무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야무진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 이름은 출시 후 1년이 넘게 지난 1999년 9월에 붙여졌습니다. 본래 이름은 SV110이었어요. Yes, mount the zone of imagine. 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영문구의 이니셜을 조합해 만들었다지만, 빈틈없이 단단하고 굳세다 라는 뜻의 우리말 야무지다가 더 와닿는 작아도 단단하고 굳센 1톤 트럭과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어요. SV110이라는 감흥없는 이름보다 야무진이라는 이름이 확실히 더 강렬하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삼성그룹은 삼성 승용차, SM 세단 시리즈에 앞서 상용차 부문에 먼저 진출했습니다. 기술 제휴선이었던 닛산의 상용 라인업을 들여와 대형 트럭 SM 시리즈를 출시한 이후 1998년 소형 트럭 아틀라스에 기반한 1톤 트럭 SV110을 출시한 것이죠. 도시형 1톤 트럭을 표방하며 등장한 SV110은 외관부터 남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탈리아의 카로체리아, 베르토네의 디자인 외주를 주면서 당시 경쟁차인 깜찍한 뉴포터, 오리지널 아틀라스와 더 닮은 봉고 프론티어와 비교하면 도시형 트럭이라는 문구에 걸맞게 세련미가 돋보였어요. 외관만큼이나 세련된 실내, 더블 캡은 없었지만 슈퍼캡 모델을 마련해 편의성과 거주성을 높였고 동급 최대 크기의 적재함과 대형 트럭에 주로 쓰이는 사다리꼴 레더 프레임으로 부족함 없는 적재 능력을 강조. 파워트레인도 닛산의 2.6L 디젤 엔진과 5단 수동 변속기를 그대로 탑재해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했죠.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출시 초기에 인기를 끌었는데 시장에 풀리고 난 후 여러가지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름처럼 야무지게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타타데오 상용차의 준중형 트럭 더센입니다. 마땅한 경쟁 모델이 없어 오랫동안 2.5, 3.5톤 준중형 트럭 시장을 독식하고 있던 현대 마이티에 도전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인데요. 앞서 이스즈 엘프, 이베코 데일리, 만트럭의 TGL 등 우리나라에 준중형 트럭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성비와 정비성 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아 실패했고 덕분에 세그먼트를 독점하고 있는 차들이 으레 그렇듯 현대 마이티의 상품 개선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경쟁 모델인 이 더센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많은 사장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차명 더센은 컴플리트, 이피션트, 니즈의 머리끌을 따왔다고 하는데 발음에서도 알 수 있듯 더세다라는 의미가 먼저 와닿죠. 이는 경쟁차인 마이티에 비해 모든 면에서 앞선다라는 뜻으로 붙여졌습니다. 이후에 상위 라인업까지 이 센 시리즈로 통일하게 되면서 페이스리프트와 함께 스펠링을 수정해 지금의 이름이 됐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품질이 큰 폭으로 개선됐고 승용차 수준의 인테리어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일선 부대에도 군수 차량으로 보급되면서 군 생활을 하면서 이 차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말 이름표를 달았던 국산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국산차의 이름을 영어나 라틴어, 스페인어가 지배했죠. 글로벌 시대에 맞춰 세계 공용어가 폭넓게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영어가 한글보다 세련된 느낌을 준다는 편견이 작용해 같은 뜻의 우리말도 영어로 대체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기업 이름마저도 이미지 쇄신이라는 명목으로 영문자의 머리끌만 따오기도 하죠. 제품 이름도 마찬가지일 텐데 물론 기업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발음하기 쉽고 기억에 잘 남는 그들에게 친숙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그나마도 알파뉴메릭 작명법에 밀려 제조사를 막론하고 단어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추세죠. 단순히 숫자와 알파벳을 조합하기 때문에 모델 간의 구분이 간편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긴 합니다만 이름에 딱히 의미가 없어 보인달까요? 참 건조하고 재미없게 느껴집니다. 무슨 남자 3호, 여자 2호 이렇게 부르는 것 같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름이야말로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3위 자동차 강국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도 나름 명확한 특징이 있는 독일차, 미국차, 일본차, 프랑스차와 달리 한국차만의 개성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요. 분명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좀 특별했다면 말할 거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북한에서도 뻐꾸기니 휘파람이니 한글 단어를 썼으니까요. 그나마 반가운 소식으로 현대차가 수소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N74의 공식 명칭을 74로 정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도 N74가 아닌 한글 발음 그대로 N74로 불러야 하는 것이죠.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한국차 그 자체를 상징할 수 있는 이름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통 오프로드 SUV 태백, 아기자기한 경소형차 단비처럼 이미지에 어울리는 말을 잘만 선정하면 그것도 나름 멋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자동차에 어울릴만한 우리말이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남은 연휴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